엘리야와 함께 걷는 40일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엘리야로서는 이제 충분합니다. 더 바라지도 더 할 수도 없습니다. 엘리야에게는 뒤쫓아오는 그들을 피해 도망칠 정도의 힘만 남았습니다. 이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. 엘리야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몹시 지쳤습니다. 엘리야가 바라는 건 휴식뿐입니다. 영원한 휴식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. 그냥 떠나고 싶습니다. 홀로 있고 싶습니다.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. 그래도 엘리야는 쌀이나무 그늘을 찾습니다. 그리고 자신을 숨길 수 있고 약간의 보호와 약간의 다정함이 있는 하느님의 그를 찾습니다. 떠들썩한 개입과 열정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었습니다. 많은 힘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오는 건 별로 없습니다. 자신을 내주었지만 성공은 보이지 않습니다. 이것이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간 엘리야의 모습입니다.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. 지치고 마지막에 와 있고 어둠 속으로 파고들고 침대 속으로 기어들고 아무것도 듣기도 보기도 싫은 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나는 그 길을 알아. 그래도 난 그냥 여기 위에 서서 내 노래를 부르지. 엘리야와 함께 걷는 40일.